안녕하세요. 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 페이퍼플레이입니다. 이번 영상은 동물만 환경입니다. 지난 두 번의 놀이 영상은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을 활용해 리본 가방과 상어 모자를 접었는데요. 이번 동물만 환경도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을 활용해 만들 거예요. 준비물은 정사각형 종이 6장과 동물의 귀 속을 표현할 짜투리 종이 1장, 코볼과 리본줄이 필요해요. 동물 만원경을 접어볼게요. 경통을 접을게요. 정사각형 종이 6장을 모두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에서 시작해주세요. 양쪽 날개를 모두 편 다음 왼쪽은 풀로 붙여주세요. 이 선에 맞춰서 윗부분에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. 꼭지점에 맞춰서 아래 꼭지점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모두 편 다음 아래쪽만 풀칠을 해주세요. 오른쪽 날개를 다시 한번 접어서 선을 내주세요. 이런 모양으로 모두 6장을 준비해 주세요. 6장이 준비가 되면 3장, 3장으로 나눠주세요. 그 중에 3장은 위에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, 나머지 3장은 뚜껑을 모두 풀칠해서 닫아주세요. 그 중에 각각 한 장씩을 서로 자리를 이동할게요. 이제 경통을 조립할게요. 뚜껑이 닫힌 종이 두 장과 뚜껑이 열린 종이 한 장을 먼저 연결을 할게요. 이렇게 삼각기둥 모양이 되었는데요. 안쪽으로 접혀 있는 이 뚜껑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동물의 귀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. 두 번째 경통 역시 날개 부분에 풀칠을 해서 세 장을 연결해 주세요. 역시 이렇게 삼각기둥 모양이 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뚜껑이 두 개가 있어요. 두개다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, 이렇게 펼쳐주세요. 이렇게 뚜껑이 하나 열려있는 것과 두개 열려있는 것이 준비되었어요. 이 뚜껑은 모두 귀를 표현할 건데요. 이 하나에 두 개가 열려 있는 뚜껑 중에 이 하나는 연결대로 쓸 거예요. 연결대 바깥쪽에 풀칠을 해서 다른 하나에 이렇게 서로를 맞대고 안쪽으로 풀칠한 부분을 넣어서 붙여서 연결해 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이제 동물의 귀를 표현할게요. 짜투리 종이에요.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른 다음
이런 모양으로 두 개를 준비할게요. 준비된 동물의 귀 속을 이렇게 종이에 붙여주세요. 준비된 코볼을 아래쪽에 연결대 부분에 붙여주고요. 뒤집어서 리본을 아래쪽 옆부분에 붙여주세요. 이렇게 동물 만원경이 만들어졌네요. 다양한 동물의 귀를 표현해서 만들어 보았어요. 또 꾸며도 보았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원하는 색상과 귀의 표현으로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탐험놀이를 해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